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 경복궁타령 3절, 4절 들어가겠습니다. 도편수의 거동을 봐라, 먹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있어요. 도편수는 뭔지 아시죠? 도편수가 저기 목수 우두머리 대목이라 그러죠. 그 사람을 갖다가 도편수라 그래요. 먹통은 이제 옛날에 지금은 자루다가 이렇게 막 재지만 옛날에 자가 없을 때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마름질 이렇게 하기 위해서 실에다가 먹물통에다가 실을 집어넣어서 해서 이렇게 딱 재고 이렇게 탁 튕겨서 하는 그거가 이제 먹통이에요. 그거하고 단성공 축시를 물고 벽어동 속으로 넘나든다. 이렇게 4절까지 할게요. 2절, 2절. 이것도 제가 먼저 불러볼게요. 끊어서 할게요. 한 소절씩. 2절만 알면은 그 다음 거는 쉬워요. 음이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이제 이번보다는 좀 쉽게 나가실 수 있어요. 도편수의 거동을 봐라. 목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시작. 도편수의 거동을 봐라. 목통을 들고서 넘나든다. 단산 봉황은
속으로 넘나든다. 시작. 다시 한번 제가 이제 그거 지금 3절 4절 이어서 제가 불러볼게요. 도편수의 거동을 봐라. 먹통을 들고서 갈팡질팡한다. 거리고 방아로다. 예, 이렇게. 자, 같이 3절, 4절 처음부터 시작. 경복공타령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